Hi, everyone. I'm your GCHOOSE, n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준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배워오던 아주 기초적인 문법에서 약간은 고급진 문법을 선생님이랑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에피소드 벌써 40강이에요. 동사의 변신은 뭐다? 무죄. 동사와 여자의 변신은 뭐다? 무죄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따라, 선생님이 여기 땡땡땡땡 땡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뭘 뜻해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이 그림이 뭘 뜻해요? 음, 맞아요. 악보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뜻을 선생님이 song이라고 해봤어요. song. 뭐죠? 노래죠, 노래.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땡땡땡땡. 아하하하. 이렇게 노는 그림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sing,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노래와 노래하다의 차이에요. 와, 선생님이 뭘 말하려고 하지? 궁금하죠? 와, 노래와 노래하다. 어떤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그림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줬을까요? 자, 그러면 그 차이점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I like the song.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I like the song. 나그 노래 좋아해. 좋아. 그러면 아까 이렇게 아 이렇게 놀던 친구. 이거는 어떻게 해요? I like to sing. 나는 노래 하는 것을 좋아해. 노래를 좋아하는 것과 노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노래는 그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만 노래하는 거는 내가 노래를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이쪽에 속해요. I like to sing. 선생님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아이고, 하고 싶다. 그죠? <laughs> 자, 그래서 나는 그 노래를 좋아해. 와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이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무엇 그러니까 노래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노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무엇은 일단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어떤 한 가지에 대한 이름이죠 노래 그 이렇게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거나 뭐 가사가 없는 건뭐 경험하기겠지만 가사가 있는 것들은 노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멜로디와 가사와 비트가 합쳐진 거를 노래라고 하는데 노래라는 명사와 자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것그 노래하다의 행동을 명사화 시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먹다와 먹음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 이렇게 sns나 뭐 이렇게 뭐 메신저 같은 거할때 줄여서 말 많이 쓰죠. 명사화 시켜서 쓰는 말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래라는 자체의 명사와 노래하는 것이라는 행동을 그즉 동사를 명사화시키고, 혹은 다른 품사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어요. 다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방법이니까, 투부정사라는 것과 동명사. 아, 동명사는 조금 쉽게 이해할 것 같죠? 이름에서도. 동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는 그러면 뭐냐? 선생님, 부정사니까 부정이에요? 그러게. 그랬으면 좋겠네, 선생님도. 자, 부정 여기서 부정이라는 뜻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것처럼 한 가지 확실한 품사로 동사를 변신시키는 거 말고 정해져 있지 않다란 얘기예요. 부는 아니다. 정자는 정하다 할때 정인데 정해져 있지 않다. 부정. 아니야. 없어. 이런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건데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냥 동사와 달리 시제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동사편에서 동사가 웅치키웅치키해서 시제 변신도 하고 과거도 됐고 과거 분사도 되고 막 이렇게 변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제도 정해지지 않고 품사도 정해지지 않아서 투 부정사라는 것 자체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변신시키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부정은 이 부정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변신시켜서 뭘로 변신시키냐를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투부정사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강의 주제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는 투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얘기 귀담아 들으면 금방 알수 있어요. 투부정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랑 동사 원형을 붙여서 다른 품사로 변신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명사정 용법, 형용사정 용법, 부사정 용법. 아, 선생님 벌써 어려워졌는데요? 아니에요. 동사를 명사로 변신시키는 거, 동사를 형용사로 변신시키는 거. 동사를 부사적, 부사로 변신시키는 거예요. 왜? 왜? 왜 변신시켜서 쓸까요? 아까처럼 노래와 노래하는 것, 이렇게 쓰고 싶어서, 다른 형태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신의 이유는 문장에서 동사지만 그 동사를 다른 품사로 변신시켜서 그 각각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모든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면서 어나 노래하는 거 좋아해. 음,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명사화시켜서 말할 때도 필요하고 동사를 뭐 부사처럼 동사를 형용사처럼 말할 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투부정사예요. 자 그래서 투부 정사는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죠?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왜뭐 마스크 뭐야? 왜 변신했어? 음나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야 하거든. 그런 거예요. 동사는 참 재주가 많은 아이네요. 자 그럼 투부 정사에 공부하고 있고 투부 정사의 기본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땡땡땡땡땡.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건 동사를 뭘로 만든다? 명사로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사를 즉, 명사로 만드는 이유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 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돼요. 문법이 용어가 어려우면 예문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예문을 살펴볼게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즉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거예요. 주어로 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To cook pasta.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죠. To Cook 요리하다라는 동사 원형 왔고요. 얘가 비록 동사지, 동사가 명사화됐으나 동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어요. 동사는 뭐가 필요해요? 때때로 목적어가 필요하죠. 내가 뭐를 할 거야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질 수 있어요. 여전히 그렇 나는 비록 내가 옷은 갈아입었지만 난 동사야 이런 거죠. 자, to cook pasta. 파스타를 요리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모두 다 뭐예요? 주어예요. 파스타를 요리하는 것은 isn't easy.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점이 있어요. 영어가 앞에 주어가 이렇게 길거나 덩치가 큰 거를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은 변신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긴 주어를 인수로 바꿔요. 그래서 it's not easy. 이 그건 쉽지 않아. 뭐가 쉽지 않아요? to cook pasta. 파스타를 요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바꿔 썼어요. 왜? 영어는 이렇게 머리가 크고 이렇게 주어가 긴 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to cook pasta isn't easy도 올바른 문장이지만 많이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을 해요. 누구와 함께? it과 함께. 그렇죠? It's not easy to cook pasta. 이런 식으로 it을 사용해서 주어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to cook pasta 부분이 다 뒤로 돌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적 용법에서 지금 뭐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주어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적어로 사용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전히 투부 정사를 하고 있고 투부 정사의 기본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걔네가 한 그룹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어, 목적어 아니에요. 보어 먼저. 보어로 사용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My dream is to be an astronaut. 내 꿈은 내 꿈은 이다. 뭐예요? to be an astronaut.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즉내 꿈과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은 어때요? 같아요. 그렇죠. 얘와 얘는 지금 같단 말이에요. 내 꿈이 즉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 내 꿈은 우주비행사야 라고 말해도 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꿈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야. My dream과 to be an astronaut이 같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격보호라고 해요. 왜? 주어와 같으니까. 그럼 목적어와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목적격보호. 그렇죠. 자, 이거는 주격보호의 예고요 I want 나는 원해 너를 너를 원해. 근데 네가 뭐하기를 원해? To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에서 설거지 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해요? 아니죠? 누가? 여기 목적으로 쓰인 you. I want you to do the dishes. 나는 네가 설거지를 하길 원해. 그럼 여기에서 to do the dishes. 이 t 부 정사가 뭐에 해당되는 말? 유에 해당되는 말. 그러니 이 you와 to do the dishes는 같은 거죠. 왜? 네가 해야 되니까. 나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유가 이 문장에서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완해 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얘가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보어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 설거지는 네가 하는 거고 내 꿈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어, 이렇게 같이 성립되는 관계를 찾으면 보어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되는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주어를 보충해 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두 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목적으로 사용하기 있다다. 자, 투부정사를 특별히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투부정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각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를 아는 것과 특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를 잘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ant, 원하다, hope, 희망하다, 바라다, plan, 계획하다, wish, 바라다, 소망하다, need 필요하다 agree 동의하다 decide 결정하다 expect 기대하다 would like 한번 뭐뭐 하고 싶다. 여기 사실 그래서 우리 would 조동사 할때 would like to 에서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게투 부정사를 뭘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다. 아,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많이 만나는 동사기도 하고 영작할 때 우리가 흔하게 쓰는 동사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아, 선생님 내용 기억하기 힘들어.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 방법 이 있죠. 뭐가 있어? 예문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는 I want you to do t h dishes였는데 바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 와도 돼요. I want to buy a new pair of p a n t s 나는 바지 한 벌을 사고 싶어. 나는 원해. 뭐를 사기를 원해요. 뭐를요? 바지, 새 바지 한 벌을 사기를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buy a new pair of pants가 이 문장에서 전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왜? 원한, 내가 원하는 일이 새 바지 한 벌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자, you decide. 어? 왜 여기 s 붙었어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왜 붙었어요? 조가 뭐라서? 3인칭, 단수, 주어라서. 그렇죠. 자, 조는 결정했어. 결정했어. 뭐,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한 거죠. 조는 결정했는데 뭐를 결정했어요? 선생님이 되기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자, 엘리, Ellie. 엘리는 hoped, 희망했어요. 선생님이 현재, 과거, 시제 이렇게 골고루 사용했어요.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 모르겠네. 자, 엘리 Ellie hoped. 엘리는 희망해요. to finish her homework on time.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라는 뜻이라고 했고, 엘리는 그녀의 숙제를 끝내기를 희망했어. 이런 얘기죠. 어젠지그젠지 모르지만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엘리가 아, 나 숙제 끝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엘리는 그녀의 숙제를 제 시간에 끝내기를 희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다잘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다음에, 어, 여전히 목적으로 사용하긴데 뭘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이번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해요. 아,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준비했어요. 자, 봅시다.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할지 그래서 여기 두 o 만 바뀌면 what to eat 하면 무엇을 먹을지가 되겠죠 그래서 what to do 예문으로 기억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은 거니까 선생님이랑 하나씩 창창근히 봐요 when to end 하면은 언제 끝낼지 자 when 언제란 뜻이죠 what은 무엇이었고 그래서 when to end 여기도 바꾸면. went h uh, o play 언제 놀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사를 바꾸면 뒤에 뜻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예제로 기억하는 거예요. How to cook? How to cook? 어떻게 요리할지. How는 이제 방법에 관한 거니까, how to cook 하면 어떻게 요리할지, how to find it 하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지, how to dance 하면 어떻게 춤추는지, 뭐 이런 거죠.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그렇죠. Who to go with, 누구와 함께 갈지. 음, 이거는 이제, 누구와 함께 간다고 해서, 왜 들은 선생님 붙여놨는데, who to go with.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문 볼까요? 이것도 다 쉽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쵸?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아이, 난 모르겠고, 난 몰라. 뭘 몰라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do.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 전체가 다 내가 모르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할지를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두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They can't. 그들은 can't decide. 결정할 수 없어요. 뭐를.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두 다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where to go가 모두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can decide where to go. 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에 왜 투부정사로 불리는지, 투부정사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지, 그리고 명사정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오늘 선생님이랑 얘기했어요. 친구들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투부정사 만나러 다시 와요. Okay? Good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